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새해들 또 처음 뵙습니다. 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학투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트 보셨죠? 네. 아, 애정을 아주 잔뜩 담아서. 아, 반응이 왜 그러시죠? 네? 이사님? 아, 너무 눈에서요. 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네, 감동. 자, 시장은 이번 주 좀 감동적이었는지 금요일이니까 또 한 주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이사님 먼저. 뭐 밀릴 듯 하다가 그래도 종목들은 강한 모습들이었네요. 네, 강한 모습들이었고 계속 이벤트에 딱 반응하는 그런 증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지금 약간 상기 되신 표정이야? 좋아서 저런 표정인가? 아니면은 네. 뭔가 이렇게 빡쳐서 저런 표정인가? 상기 안 됐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바깥에 먼지가 많아서요. 이게 평소랑 다르더라고요. 좀 오늘은 독성이 강하죠? 네네네.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탁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진짜, 이렇게 표정을 잘 읽으셨죠? 진짜 마스크 하고 다니셔야 돼요. 네네. 아주 위험한. 이게 마스크입니다. 이게. 마스크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하나 더. 알겠습니다. 두 개, 우리 민수 형은 화수목금 4거래일밖에 없었지만 이번 주도 또 많이 여러 번 치셨구나. 여러 번 치시고 또 그 와중에 괜찮으시구나. 안 그러면 저기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나오거든 자세가. 뭔가 좀 그거 이렇게 되는데 시장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다 읽히셨어요. 한마디 해주시죠. 뭐, 얼굴로 시장 읽으시고 제스처 읽으시고 좀 치셨네 이번 주도. 뭐 얘기를 못하기도. 소장님 앞에 가면은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작아지십시오. 코스닥이 더 좋았죠 솔직히. 오늘 제가 딱 오늘 끝내서 HTS 보시고 주봉을 코스피 주봉, 코스닥 주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오호. 네, 이게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죄송한데 저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몰랐습니다. 네네.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구나. 그러셨구나. 아, 참 좋은 곳에서만 이렇게 헤엄을 치셨군요.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서 오늘도 똑같네. 뭐 선물 매도하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네 이러고 그냥 애써 이렇게 밀려났는데 십몇 포인트까지 장중에 쭉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코스닥은 왜 이래?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뭐 좀 온도차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끝일지 시작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시장요? 코스닥은 달려가고 코스피는 조금 힘들게 하는 장? 약간 종목 장세의 서막. 종목 장세의 서막. 예. 근데 작년도 그랬는데요. 작년도 계속 예. 뭐 종목이 중요합니다 얘기는 계속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수에 너무 연연하다가 작은 건데 작은 게 커지는 걸 놓치십니다. 네. 끝. 그 정도로 오늘 시장 포함한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이번 주 좀 3부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네네. 시간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위클리 리포트랑 이제 그 이성우 이사님 이슈까지 함께 하려면 네. 또 이제 바삐 진도를 이제 오케이. 오늘 3부요? 3부 특권 사요? 아, 3부 이따가 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 얘기하시는데 뭐 밖에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소장님께서 또. 아, 이거 또 시작되셨구나 싶어서 예, 좀 좌불안석하다가 그 정도 호통은 예, 또 아 들어와서 우리 청자분들께서는 감당 가능하십니다. 아 그러세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신 것 같은데 반응 아니라면 채팅창에도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많이 좀 이지시켜드려야겠다. 자 우리 운사님 많이 좀 다독여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그게 무슨 표정이죠? 많이 다독여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위클리 리포트 함께 하시죠. 네. 네 가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네,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번 주 1월 첫 주입니다. 위클리 리포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 저 우리 네. 존경하는 소장님의 말씀을 받들어. 아, 홍콩 항셍 지수입니다. 지난번에 상해가 말씀하셨... 아니고. 예예예. 예. 저 누런 거 저거 상해 종합이 아니고 홍콩. 여기 홍콩 항셍 지수 여기가 누런 거. 누런 네. 게. 네네. 네. 누런 게. 홍콩 항셍. 옆에는 상해 종합이라 되어 있나.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지금 정정하는 중이에요. 아, 정정한다. 예, 예. 이게 항셍 H 항셍 H다. 예, 항셍 H. 예예예.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지금 혼자 따른 거네. 네. 다른 국밥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는 거의 뭐 비슷한 경로로 가는데 여기서 그나마 이제 3개월짜리다 보니까요. 그나마 좀 버텨주는 건 이제 나스닥도 이겼고요. 코스닥이 낫네. 예. 최근 들어서. 유로존도 이겼고요. 거의 뭐 동약청초.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일 때 이렇게 나오냐 보게 되면 2차전지가 딱 길을 터주고 예, 거기서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아주 짧게만 보게 되면 네. 또 거기서도 막 세터 막 돌아가긴 하는데 그동안에 좀 얘도 우리 주도 좀 할까 했던 뭐 제약바이오 살짝 꺾이고 우주항공 좀 관리하다가 이거 살짝 꺾이는데 나머지들이 또 탄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안쪽에서 계속 막 바뀌긴 합니다. 새로운 메뉴 올리는 것처럼 네, 그게 지금 보이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 그러니까 되게 빠를 거예요. 섹터의 흐름들도. 근데 이전 섹터가 기존 어떤 추세 흐름들 안 무너지고 그냥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 돈 버실 수익 내시려면은 이렇게 뭐 내 한 섹터에 그냥 집중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펼쳐놓고 보세요. 펼쳐놓고 이때 강한 거 있으면 단기 주도 섹터 나오는데 그동안에 약간 주춤한데 그게 버티는 섹터들이 나온다 그럼 그 다음엔 그것도 같이 봐야 되고 눈이 한 대여섯 개 달려서 같이 이렇게 쫙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럴 때 좀 원래 저희 올해 주식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거를 챙겨 가셔야 된다는 조금 예. 네. 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우선님? 아, 네네. 아, 깜짝이야. 네. 네. 그, 근데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저 정도 경제 이르려면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쵸? 저도 마음속으로 네. 아, 어떻게 펼쳐 놓고 봐야 잘 볼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은, 약간 하면서. 예. 네. 그 해당 섹터에 대장주 있죠. 아, 대장주. 대장주만이라도. 네, 대장주를 관심 종목에 이렇게 쭉 한번 놓아 보세요. 아, 그렇게 예. 깔아 놓고 예, 예, 예. 항상 들어가면 이렇게 탁탁탁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네. 그럼 이제 반도체 대장주가 뭡니까? 삼성전자. 삼성전 아, 너무 사심인 것 같아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네. 네. 중립적입니다. 웅이사님의 대장주는 뭡니까? 반도체 최근의 대장주는 예. 저는 중소형 쪽에서 있는 거. 그 당연히 그 이제 테마 네네. 스펙터 쪽으로 봤을 때요.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 네. 네. 이런 것처럼 이런 네. 그게 또 실망하시는 눈빛이니까. 아니. 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게 또 안 되는 분들은 끝까지 안 되거든. 네. 아니 근데 이게 연습을 연습을 하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지난번에도 제주 반도체를 제가 연장전에서 다루다 보니까 네. 그 뒤로 30%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는데도 차트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채팅창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저런 급등한 종목들 얘기하는 마바라 같은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나 아니면 종목들이 움직일 때에 대한 어떤 탄력성에 대해서 아직 시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부족하시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자중을 하진 않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그 네. 화요일 9시에 연장전과 예, 함께 해주시고 또 소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네. 이제 그런 전장전에서 네.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왠지 막 키보드에서 막 어이 이런 마바라 같은 놈들이라고 치고 싶어지는 분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본인의 투자 철학이나 매매 스타일하고 안 맞다는 얘기니까 그걸 굳이 욕하실 것 없고 네. 그냥 안 보시면 돼요. 그럼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뭐 그리고 또 갈만한 것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갈만한 꼭 가고 있는 놈만 얘기하는 게 예, 아니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시장에 주도주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있으니까 이게 뭐 안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출발하는 것들도 또 설명을 드리는. 그때 드린 게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네. 여러분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예. 연장성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에이 그런 거 아니 그런 방송 아니에요. 저 그렇다고요. 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고요. 네. 다시 위클리 리포트 가시죠. 네. 네. 몇 번 와 오늘 시간이 별로 없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예. 네. 그래서 나스닥하고 코스피 일봉 추이를 보게 되면은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근데 문사님. 네. 나스닥 언제 끝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네 다시 말하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당분간 쭉 간다로 이해하면 돼요? 계속 뭐 지표에 따라서는 빠질 듯한데 네. 그리고 나서는 뭐 돌리는 속도 같은 경우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확실히 빨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한번 거래소 기준으로 5-60포인트 조정 나온 날이 있었어요. 네. 그때 2일, 네. 3일 날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고민이 컸었죠. 이번 주 중에 아 여기에서 시장이 작년 말에 급했고 연초 같은 경우도 바로 스타트가 지수가 과하게 땡겼으니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는데 근데 오늘 확실히 달라졌어요. 네. 종목들 반응들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코스닥은 다르려나 그렇게 싶기도 하고 한데 개별주장 끝나고 이제 실적 시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좀 차별화 될 것 같습니다. 개별주 한 군, 네.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한 군 이렇게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2군. 네. 2군. 2군. 김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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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지금 요 보고 있으면은 미국 시장은 일단 고점에서 이제 한번 잡을 때는 지금 전부 일봉이죠. 일봉입니다. 예, 예. 예. 일단 놓쳤습니다. 미끈했습니다. 그러려면 다음에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지금 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약간 이어지는 과정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도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기대감에 쌓여서 막 이제 치고 갔던 게 이제 그 반대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의미 있는 자리 찾는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역순으로 보게 되면 한 14,300, 400 요 정도 사이 정도. 그러네요. 예, 거기서 움직임 나와서 멈춰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같이 올라서 좀 붙지 않을까. 네. 그러네. 예. 그 라인 정도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멈춰주느냐라는 쪽들. 근데 오늘 또 고용지표 발표되죠. 네. 네. 근데 이 고용지표 가지고 뭐 어떤 나스닥의 심리를 확 돌릴 만한 건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고용지표가 나빠야 됩니까? 좋아 또 좋으면 또 안 되겠죠. 네,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확 나빠지면 기분도 나빠질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애매한 국면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 이사님은? 적당히 나빴으면 합니다. 적당히 나빠. 적당히가 제일 권지라서는 나빠라. 네, 적당히 뭐 너무 좋으면은 또 여기에서 모르겠다 하면서 빠질 거고 하다 보니 언제나 여기에서는 또 시장 반응을 연결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넣고.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모르겠다는 네. 거죠. 네. 저도 네. 모르겠고요. 그런 건요. 예, 그래서 아니 뭐 또 아닌 말로 네. 민수 형한테 고용 지표가 뭐 그리 중요하며 고용 지표 이후에 뉴욕장이 빠지든 뉴욕장 빠지는 거 보고 우리 코스피가 코스닥이 같이 빠지든 그게 민수 형한테 뭐가 중요해요? 장 빠지는 와중에 가는 놈만 잡아서 치면 되는 부인데 안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저 형 아닌데요? 아니, 돈 많으면 형이에요 여기서는. 저 아닌데요? 테니스장에서는 테니스 잘 치면 형이고. 저 돈, 저 주식만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벌려 있다는 거, 이거 좀 어떻게 마무리되든지 패턴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네.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제 워낙 이 폭을 보게 되면 나스닥보다는 좀 폭은 좀 크진 않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느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좀 코스피가 나스닥보다는 좀 덜,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진 건 사실일 거고요. 덜 올랐으면 덜 조정받는다고 하는 게 먹혀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상황 쪽에서 달러가 아주 세지만 않게 되면은 적정한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좀 버텨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환율이 계속 또 요동을 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1290원만 가게 되면 거기 용수철 달아놨어요. 거기 바람이 뿅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마 1300 된 20원 또 거기는 또 약간 묵직하고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디로 튑니까, 소장님? 내가요. 1320 위로 갑니까? 1290 밑으로 갑니까? 아, 환율? 네. 답을 주십시오. 환율? 네. 뭐 저는 뭐 말씀 난 김에 그럼 한번 봅시다. 네. 환율이 어디로 가느냐? 환율이 어디로 가느냐? 1320 위로 1320? 예. 132 지금 화면에 나왔네요. 네. 1320원이 여기인데 네. 이게 지금 데일리 아닙니까? 예. 여기 지금 촘촘하게 이동 평균선으로 모여 있는 거 보세요. 201선부터 뭐 121선, 61선 요 모여 있는 게 1317. 그 1320이 열린다는 거는 제법 큰 사건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큰 사건이 될 건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뭐 방향 보입니까? 여기서 이것도 한파이고 네. 여기 이러다가 수렴하다가 여기서 쭉 미끄러져도 한판인데 이러나 저러나 한판의 바둑인데 지금 얘 좀 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방향성 나오는데요? 방향성 나오는데 예, 예. 1300은 중심으로 네. 솔직한 얘기로 한동안 위 주봉이잖아요. 예. 제가 봐서는 이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캔들 한 대여섯 개 들어갈 수 있네. 캔들 대여섯 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해봐야 1330. 이 밑으로 해봐야 1300이고, 옆 해봐야
1285. 그렇게 뭐 1300은 중심으로 RA로 1, 20은 해갖고 허부적거릴 것 같아요, 이거. 허부적거릴 것 같은데, 감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워낙 강세론자들, 달러 약세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네. 쭉 갔잖아요. 쭉 갔는데다가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61.8%는 다 채웠다고. 그렇죠. 예, 예. 이 쫙 한번 2020년 이후에 이렇게 달러 강으로 갔다가 이거 한번 내려오면서 이 파동에 대한 이거는 곧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뭡니까? 달러 강세론자들은 이걸 갖다가 추세를 보고 조정 보고 이게 해서 또 가려고 하는데 패턴이 이상한 거라. 그렇죠. 패턴이 이거는 이런 거는 추세인데 이거는 다시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추세고 이게 지금 조정이에요. 무슨 뭐 쐐기형이든 뭐 페넌트형이든 간에 이러다가 이거 깨지면은 A, B, C, D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여기 트라이 할 수는 있어요. 이거 1, 2, 3, 4, 5, A, B, C, D 아, 1, 2, 3, 4, 5가 아니고 그럴 때는 보통 파동이 A, B, C, D, E 다섯 개 파동을 해서 요 구간이 사실 나는 이 구간에 환율이 막 1300, 한 60, 70 가는 상황이 금년에 펼쳐졌을 때 아마 일부에서 나왔던 문홍철 팀장이 얘기했던 작년까지만 해도 무지성 매수를 외치던 선수가 갑자기 싹 뭐 연준이 QE를 할지도 모릅니다. 금리나 이전에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저 약간 왜 사파설은 그거 있잖아요. 네. 확 뷰 자체도 막 변동성이 어마무시한 것. 귀여우십니까? 제가? 예. 샥샥.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1350, 60 가면 또 이제 1500, 2000원 간다 하는 선수도 또 틀림없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나오죠. 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인가 유튜브에 몇 명 있었어요. 환율 2000원 가고 3000원 간다고 난 난리 치면서 회원 모집하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환율은 이런 방구도 안 하고 또 이제 부동산으로 확 돌아섰더만 아주 보면은 발빨라 가지고 그래 하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 달러 강세는 별로 뭐 안 믿깁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많이 들었는데 남는 게 없죠. 아니요. 소장님의 아주 깊은 견해 정말 감동. 이게 이제 맨날 욕을 먹는 거라 어디 가서 뭐 방송을 하든 뭘 하든 댓글 그래 주절주절 이러지 말고 2025년이나 7년이나 2030년에 얼마 간다라고 얘기해보면 끝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딱 이게 추측 연말에 뭐 1350 위더네 1400 쪽으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욕을 안 먹는데 뭐 내 나름대로 주절주절 했지만 너 주인 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원한 건 그건데요. 저희가 알아들었습니다. 원한 건 이거예요. 아, 저희가 아니, 원한 건 아니,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 알아들었는데 제가 H 뭐 거기를 갔다가 나가갖고 뭐 격일로 나가갖고 7, 8분 하다 보니까 뭘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따라다니면서 악플을 달아대.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보지를 않으면 편한데 스피차. 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보면 따라다니면서 그걸 하니까 사람 욕 먹고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럴 때는 제발 쐐기를 막아주십시오. 어떻게? 딱 맞추시는 겁니다. 어? 맞춰? 지금 못 맞추셨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 딱 반응성 보여주고 확신 될 때 이렇게 딱 해주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조용하시지 같이 또 이렇게 팬으로서 안 튀었다가 팬으로 되게 되면 스토커가 돼. 아이 뭐죠 이게? 제가 아주 뭐 이렇게 시장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또 뭐 후배이자 친구이자 어떤 시장에서 동료인 글로벌 모니터 안금모 대표가 요즘 하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꽂혀요. 네. 정해진 미래는 없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 너무 정해진 미래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건 경계해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네. 항상 저희는 점검해 가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오늘은 여러분 아시죠? 평소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없다 지금. 진도. 네, 빠르게 빼보겠습니다. 네, 필기 그만. 저는 미래는 없다. 마음에 딱 이렇게 그리는 거죠. 아니, 써야 됩니다.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탁금과 신용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은 예탁금이 폭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폭발을 하는데 이게 뭐 시장에서 뭐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게 좀 약간 좀
특이하게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59조, 60조 때까지 들어가다가 갑자기 또 뚝 빠지고. 저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보너스 받았겠죠. 아, 그렇게? 보너스 부럽다. 예. 아, 보너스. 아, 죄송해요. 마음의 소리를 죄송합니다. 네. 해커님. 프리랜서는 원래 보너스가 없어요. 보너스는 네. 내가 만드는 게 보너스입니다. 아, 그럼요. 네. 올해는 더 많은 보너스를 만드는 걸로. 저 보너스 삼성전자에서 줄 거 아닙니까? 믿는다. 삼성전자. 어, 반말을 하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들어오는 거 좋은데 이제 아마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빠져나가는데 얼마만큼 남아는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50조, 50조 라인 때 위쪽으로는 안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제가 보기엔 다행은 신용이 안 됩니다. 네. 네. 못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스피고요. 이게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아주 살짝 늦는데 코스피는 최근에 개인들 좀 주식 팔고 하다 보니까 거의 욕구가 매수 욕구가 좀 사라진 느낌? 네, 이런 쪽인데 근데 저 최근에 다시 기관들 매도 막 나오니까 개인들이 사긴 하거든요. 근데 신용이 안 됩니다. 특이한 거죠. 그래서 신용 보고 있으면은 아직 시장에 뭐 어떤 과열 아니면 뭐 어떤 종목 장세 쪽에서도 뭐 과열의 느낌 이거는 지금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근데 저기서 예탁금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혹시 그 대주주 요건 완화했는 것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줄 수 있겠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다 정부의 약간 뭐 친 투자자 그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발언들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죠. 네, 결과론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과정들 봐야 될 거고 네, 공약을 지켜주셨으면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봤었을 때 특이한 거는 제가 연말에 외국인 기관들 막 사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은 괜찮지만 기관은 올해 못 갈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 기억이 나시는 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냥 뭐 연말에 좀 담았던 거 그냥 바로 풀어버리네. 네. 예.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는 또 코스닥은 사네요. 네. 이거 좀 특이한 모습 같고 그래서 기관도 빠지는데 뭐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조금 뭐 그냥 네. 그렇게 하고 외국인들 전기전자 사고 있고 의약품 네 사고 있는데 연기금도 같이 삽니다. 네. 연기금 매수하는 게 의약품 쪽에서 뭡니까? 오기사님 뭐 제약 쪽입니까? 셀트리온.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네. 아 비워져 있었나 보죠? 셀트리온. 네, 좀 비워져 있었고 네. 몇몇 제약 바이오 매수했는데 아마 연 주 말로 갈수록은 이 폭이 줄었.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업종별로 보고 있으니까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올해 초 그러니까 올해 초라고 해봤자 이번 주인데 사실은 네네. 화수목금 보시면서 강세 업종들 이제 약세 업종들이 갈릴 거 아니에요 종목들이 네네. 그 구분되는 어떤 특징들이 있던가요? 딱 이벤트 앞둔 업종들이 아, 아까 말씀하신 네. 이벤트 앞둔 종목들이 강했어요. 뭐 CES 네.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가요? 네네. 다음 주 이제 또 뭐 이제 올해 연초에 있는 다음 주 다다음 주 있는 뭐 갤럭시 이 새로운 폰 출시 뭐 17일입니다. 그런 네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 종목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는데 JP모건 헬스케어를 보고 지금 제약바이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딱 이벤트들이 딱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반응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AI 스토어 이제 다음 주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소프트웨어주들이 이렇게 다 강했던 것처럼 주가들이 떠 있는 주가 보통 우리가 뭐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단에 주가들이 위치하고 있으면 그런 이벤트가 있어도 큰 반응은 아니에요 주가. 아 그러면 저는 네. 사실은 이벤트 말씀하시길래 네. 다음 주 이벤트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선반영이니까 다음 주 시장을 잘 겪어내려면 다다음 주 이벤트를 체크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와, 어떤 이벤트를 체크하면 괜찮죠? 뭐 그런 점도 그럼 뭐 다가올 이벤트 중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 이벤트 혹시 있을까요? 주목하면 좋은 이벤트는 9일에 다음 주 9일에 네.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가 이제는 공식화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주항공청이 공식화되면 우주항공주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미리 선반영돼서 주가가 떴다 보니까 네, 일부 종목들은 좀 차별화가 될 텐데 네. 그때 자칫 이게 공식화 오케이 됐다라고 해서 종목들을 따라가지는 않았으면 해요. 이게 저점에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올랐는지를 보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에 대해서는
주가가 미리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저점 대비 30% 50% 올랐으면 그런 점은 반영했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점이 있을 때는 이 다음에 가깝게 또 뭐가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주항공주는 좀 이벤트가 비는 면이 있습니다. 2월 3월에는 달로 가고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또 가고 하다 보니 좀 이 기한이 빈다는 점. 네. 그래서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 추격 매수는 좀 금지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요. 우리 승희 씨 질문에 시청자분들이 벌써 느끼시나 봐. 왜요? 지금 그러시잖아. 왜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미리 알면 뭐 어떤 걸 알면 될까요? 이래 이래 놓으니까 우리 굴매님은 승희 하나 꾼으로 진화하는 중이야. 동환님, 동환님은 승희님도 잔잔바리 탑밥? 그것도 제 꿈. 제가 그래서 예전에 틱순이를 잠시 꿈꿨던 희망자였는데 이제 적성에 약간 자질이 좀 안 돼서 그러네요. 지금 살짝 아유, 자질은 충분한데요. 그런가요? 네. 네, 또 너무 망가지시게든 아직은 하실 일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럴 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여쭤보겠습니다, 스승님. 아 예? 예. 동양 더 볼 거 있을까요, 저희? 어떤 부분들?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데이터 쌓여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그냥 이 정도다. 어쨌거나 뭐 4거래일 동안에 개인들이 바짝 샀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작년에 팔았고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때 팔았고 내려오니까 다시 사는 거 이건 잘하는 거네요. 나쁜 전략 아니거든요. 잘하는 거네요. 예. 근데 반대로 그러면 기관들은 올라가면서 사주고 빠질 때 팔고 팔고 누가 더 잘하는 겁니까? 예. 아무튼 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얼핏 채팅창에서 봤어요. 개인이 세력이네라고. 요즘은 개인이 세력이야. 예. 뭐 그렇게 갈 또 이제 코스닥 쪽은 또 이제 오늘 이런 거요. 뭐 에코프로 PM. 아 그래서 저걸 갖다가 기관하고 외국인이 오늘 엄청 담았더만. 네. 뭐가 있었길래 재료는. 그래서 예. 저는 솔직히 오늘 예. 미국에서 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오늘 중국의 탄산 리튬도 뚝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 그러니까 최근에 돌리다가 이렇게 쭉 빠져서 추세선 다 깼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엘보말 이런 주권. 탄산 리튬의 또 글로벌 강자 네. 추세를 깼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오늘 같은 날 또 잘못하게 되면 지수도 분위기 안 좋은데 코스닥 그러겠네. 역시 넌 틀렸어. 그럼 확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글쎄. 아니 그래 왜 BM만 사? 시장에서 일부 추측 같습니다. 네. 네. 이전 상장 같은 경우가 포스코 DX도 네. 했고 네. LNF 같은 경우도 한다라고 하고 네.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기존에 한번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 네.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 선제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한데 이 또한 내러티브죠. 모든 상황들은. 그리고 나서 뭐 기관에 약간 빠른 스마트머니가 먼저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찾아서. 네. 아, 그러니까 루머고 소문이고 그런 것들이죠. 네, 지금 부분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코스닥 시총 1위가 네, 그걸 간다고요? 그렇죠. 코스닥 네. 임금은 와 남은 게 시총 1위가 그러면은 5조짜리가 될 텐데 네. 그것도 셀트리온 제약인데 에코 프로그램 없으면요. 그러면 좀 너무한데요, 이건? 그냥 다 통합시키죠 그냥.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죠? 네. 네. 코스닥이 있으면서 닭까지 가는 걸 못 봤어. 코스 병아리에서 그냥 닭들만 하면은 피로가. 피로가. 네.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온 건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동시순매선 종목들만 살펴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 들어오고 있고 신기한 게 외국인들은 네이버 카카오를 같이 사고 있는데 기관은 카카오만 삽니다. 예, 특이한 거죠. 네, 카카오를 아예 플레이를 그러니까 2등주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네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도 또 셀트리온 안 사고 제약을 또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세컨 티어에 대한 네, 어떤 반응들이 좀 큰 것 같고 게다가 또 동진 세미캠 의외로 또 매수 규모가 꽤 셉니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 플레이하는 쪽은 뭐 이제 어떤 뭐 특정한 쪽으로 쏠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뭐 기아도 보니까 2등주지 않습니까? 이걸 사고 있고 네.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또 코스닥 쪽에서는 쭉 보게 되면은
그래도 뭐 바이오 쪽에 뭐 알테오젠, 네오켐 바이오 이런 것들 있고 신성전자 테크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추전도체는 또 왜? Why? 중국에서 또 네. 우리 좀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라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주가들이 반응을 했고 약간 뭐 저 네. 우리나라 했던 그 방식으로 해보니까 오 되네 뭐 이런 분위기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요 그래서 뭐 이게 꿈과 희망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는 해도 된다라고 보이고요. 네. 저는 그냥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야, 네. 우리 민수 형도 신성 델타 테크 같은 데는 손이 잘 못 나가나 잘 안 나가나 보구나. 할 게 없으면 했겠습니다. 할 게 없으면. 예. 도저히 이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렇겠지만 방법 많은데요 지금요. 그래서 굳이 뭐 이런 느낌이 굳이? 들어.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기관들 쪽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JYP 하이브 약간 엔터 쪽으로는 다시 좀 다시 들어오네요. 예, 예. 한참 안 보이더니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고 있고 YG는 왜 어디 갔어요? YG는 네 그냥 블랙핑크 떠나보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룹만 되고 개인이 계약이 그렇죠. 안 됐죠. 네. 아, 네. 개인이 계약이 안 됐다. 근데 그것도 지난번에 공식적 발표할 때 블핑 그 전원 계약 완료라고만 나왔거든요. 근데 단체 계약입니다. 네네. 이름 블랙핑크로 쓰는 거. 그걸 싹 빼놓고 그러면 개별 계약은 그랬더니 그게 또 그러니까 다 소속사 세워가지고 따로 할 수 있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이른바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블랙핑크 말고는 또 뭐 돈 벌 만한 아이돌 그룹이 없나요?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성적이 잘 나오면 되겠는데 이번에 그 특별히 무대 같은 걸 안 하고 아마 유튜브 위주로 앨범을 냈던 것 같아요. 앨범인지 곡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네, 이건 저는 아이돌을 사랑하는 1인으로서 네, 말하자면 예. 그 새로운 멤버 중에 그 엄청 주목받고 기대를 받았던 차세대 제니 같다 했던 예, 아연이라는 아연. 그 분이 약간 건강상의 문제인지 합류를 못해서 네. 좀 제대로 된 조합으로 한 방을 왜냐면 그 다음이 지금 너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아이즈 그렇죠. 입장에서 네. 그 블랙핑크 다음이 그래서 재정비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그냥 팬심으로서 저의 생각인데 내년에 한번 상반기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내년이요? 아 올해 상반기 지금 아직도 2023년 네. 같아요. 네. 올해 상반기. 네. 그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년까지 기다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예. 예. 예. 아주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아이돌은 제가 좀 약간 빠삭하니까 엔터 얘기는 물어보고 해주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 하이브는 왜 올랐습니까? 하이브는 네. 뭐 다들 성적 좋잖아요. 예? 아이돌들이 일단 네. 성적이 다 뭐 뉴진스 포함해서 워낙 성적이 좋으니까 막힘이 없는데요. 그런 거니까 네. 엔터 기자 저의 소견은 아마 듣고 싶지 않으실 거고요. 아니 아니 네, 이것도 대표님이 분석해 주시면 참고를 해야죠. 네. 네. 꼭 적어놓으세요, 의원님. 네, 네. 적어. 네, 예, 그래서 적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보게 되면 또 특이한 게 심텍, 동진세미켐, 원큐엔씨, 칩셋미디어 이런 식으로 또 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좀 눈길이 가고 있고 글로벌 텍스프리를 또 사네요. 네, 이런 것들 이제 또 때가 왔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정부의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면세 정책이 네. 수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저희 생각해보니까 외국인 기관 말고 개인도 네. 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 이것도 이거는 이사님이 준비해 네. 주셨죠? 요즘 뭐 외국인 기관 때려잡는 외국인 개인? 기관 상대로 짭짤한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뭐 순매수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순매수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또 하나의 특징 같은 경우는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지 솔루션 네, 2차 전지에 대한 매수 같은 경우는 강도가 있게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순매도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강했던 쪽 항공우주 쪽 네, 우주항공 쪽이죠.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는 외국인 기관과 반대된 흐름 네. 저 위에 순매도 위에 세 개 KTNG까지 딱 보니까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 보여줬던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하고 딱 일치하네 그냥. 네, 좀 그렇게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 보면. 저거는 털린 거예요, 탄 거예요?
항공우주 쪽, 우주항공 쪽은 잘 팔았다고 단기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 생각들고, 네, 2차전지 쪽에 대해서 매수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 예. 그다음에 뭐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자동차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약간 이번 주에 시세가 뚜렷하지는 않았는데 거래소 흐름과 약간 반대되는 흐름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고요. 코스닥을 보면 순매수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HPSP 이번 주에 주가 약했는데 좀 순매수로 들어오는 모습들이었고 YG엔터 딱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VT 주가 변동성 컸는데 순매수로 들어오는 모습들, 네, 그런 수급이 이어졌고 순매도 같은 경우가 외국인 기관에 반대로 네, 셀트리온 제약, 동진 세미캠, 심텍, 원디 QNC 대표적인 IT주들인데 저는 이 IT주들은 털렸다고 생각됩니다. 노란색 종목다. 야, 털렸다. 네, 털렸습니다. 털렸는데 정말 직관적인 표현이네요. 네. 그러면 저 털린 것들은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신가요? 봐야 됩니다. 네, 네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신고가가 난 종목들도 있고 신고가 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하나하나 종목 다 근거가 있어서 올랐거든요. 근거가 있어서? 네. 그 다음에 이게 시세가 일회성이 아니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네, 실적 기반이다 보니까 중소형 IT 중에서는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은 쉽게 안 털렸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추천은 아니죠? 네. 추천은 아닙니다. 네. 사견입니다. 사견. 럭셔리.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저희 또 짚어봐야 되는 이슈 중에 AI 챗봇스토어 개설이 있긴 한데 이거 여쭤보기 전에 잠깐 그 아까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말씀하시면서 김민수 대표님이 그 소위 세컨티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보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이성웅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분석이 혹시 있을지 궁금해요. 어떤지. 왜 소위 세컨티어라고 하는 종목에 왜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를 네. 사고 외국인 뭐 기관들이 쏠렸을까 매수했을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 발생에 대한 베타가 더 큰 거죠. 산업이 어차피 확장이 될 때는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쪽이 주가가 더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를 막 땡겨오는 거죠. 네 그런 현상입니다. 네, 개인들한테도 추천하세요? 네 저는 그런 접근 네네 접근해야 됩니다. 시장에 이거는 트렌드가 아니라 뭐 과거부터 이어오던 네, 그런 점이다 보니까 저는 사견입니다. 아우 희양악하게. 네. 전 5견입니다. 그럼 제 6견으로는 AI 챗봇스토어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니 AI, 네. AI 하니까 엔비디아가 돈 버는 건 알겠어요. 네. 전부 AI로 막 올인하면은 다 엔비디아 칩 사야 되니까. 네네. 근데 AI 개발하겠다고 덤비는 쪽이 네. 뭐 챗GPT를 만들든 뭘 만들든 로봇을 만들든 이게 돈 되는 거는 또 약간 다른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AI 어디까지 돈이 될까요?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당분간은 무조건 AI 관련이다 싶으면은 그냥 회사에 가보니까 리튬 가루 하나도 없어도 그냥 리튬 관련주라 하면 그냥 날아가듯이 AI 하면 당분간은 무조건 AI 붙어야 되는가? 이쪽에? 오늘 움직인 AI주들은 케이스가 다릅니다. 다 실체가 있고요. 실체가 있다. 네, 실제 사업들을 해오는 쪽이고 저는 AI 스토어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뭐 여기 산업이 소프트웨어 활성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보안주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찾아봐야 될 게 구체적으로 AI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주셨어요. 사견입니다. 네, 사견입니다. 사견입니다. 예. 방송이 다 됐어요. 네. 저 57분 맞춰야 돼. 이 사견에 했더니. 동의하십니까? 10초 남았는데요. 10초 동안 얘기를 드려야 될 거죠? 네. 예스. 예스. 그거면 충분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